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력서 양식엔 지원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는 칸이 있죠. 그런데 이 휴대폰 란에 번호가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 기종을 쓴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가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문해력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양식의 입사 지원서에 휴대폰이라고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폰 12 미니라는 휴대폰 기종이 적혀 있습니다. 입사 지원자는 2007년생으로 MZ세대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지원자의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집전화라는 개념을 모르고 커서 휴대폰과 전화번호 두 칸이 있으니 이렇게 적은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네요.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붉은색 레코로 쓰인 험악한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낙서의 내용은 100세대 레코질 할 것이다, 각오하라 라는 문구를 비롯해 경고문과 욕설이었는데요. 이 낙서를 발견한 근로자는 공사 현장 관리에 불만을 가진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로 추측했고, 또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차량의 부정주차 금지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주의 소행인 걸로 보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건설사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세대는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라네요. 중국의 한 전자담배 공장에서 전자담배를 직접 피우며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 내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분홍색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양손에 전자담배를 다섯 개씩 쥐고 직접 연기를 흡입하며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는데요. 담배의 맛과 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직원은 하루에 보통 7,000개에서 8,000개씩 테스트하고 많을 땐 만 번 이상 테스트를 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면서 흡연을 계속해야 하는 공장 직원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